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궁 화산이 분화한 가운데 용암이 분출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세계기상기구 부설 재난역학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지진이나 홍수,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7만 4천 명이 사망하고 2억 3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많은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진도 7의 대지진으로 7천 개의 교실이 파괴됐는데요. 만 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던 학교에서 사망했습니다. 2005년 파키스탄에서도 지진으로 만 개의 학교 건물이 파괴되고 30만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1만 7천 명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사망했고 5만 명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4일 새벽 진도 7.1의 강진이 뉴질랜드를 강타했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무조건 내진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는 엄격한 건축 기준이 지진 피해 최소화의 1등 공신으로 꼽혔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학교들은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본격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내진 설계의 대표적인 방법은 팀버 골조라는 목재 건축 구조인데요. 나무의 연성을 이용해 건물이 부서지는 대신 흔들리게 만들어 지진을 견디게 하는 원리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중국의 쓰촨성과 네팔 등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내진 성능을 갖춘 학교를 재건하는 구호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제6조와 28조는 모든 아동이 생존과 교육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안전하게 지어진 학교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